어느 시골 의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농촌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소에게 바쳤습니다. 갈비뼈가 넉 대가 부러졌습니다. 119에 실려서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막 분을 참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우리 집 소가 나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1년 365일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여물을 쑤고 그거 잘 먹여서 포동포동하게 힘 좋게 만들어놨더니 아 글쎄 이놈이 나를 받았소이다 하면서 너무 화가 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내가 나와서 나가기만 한번 봐라 이놈 내가 당장 잡아먹는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분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갈비뼈를 열고 이제는 그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놀랬습니다. 보니까 폐에 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암을 떼냈습니다. 그리고 갈비도 제자리에 맞췄습니다. 조직검사를 해보니 폐암 1기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이 갈비뼈가 부러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빠른 상황에 폐암을 발견하여서 폐암도 깨끗하게 치료받고 갈비뼈도 다 회복돼서 이분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의사분을 또 와서 봐야죠. 오셨답니다. 할아버님에게 이것저것 여쭤보고 어떠신가 살펴보다가 의사가 그 생각이 났어요. 아, 할아버님 그때 그러셨는데 어떻게 댁에 돌아가셔서 그 소 잡아 잡수셨습니까?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더니 아니요 아들 삼아 쏘이다. 아들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에 좋은 일 같았는데 우리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는 나쁜 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상황처럼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나니 와 이것이 내 인생에 정말 축복이었구나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는 합니다. 사람은 그 현상과 내가 직면한 상황, 너머를 잘 못 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어떠한 현상 속에서도 그 너머를 우리는 믿음의 긍정적인 눈으로 감사하며 바라볼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를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지요. 인간의 스트레스 지수를 100으로 따지면 가장 고통스러운 100에 이르는 스트레스가 뭐냐? 그것이 바로 배우자와의 사별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 살고 있었던 그 남편, 그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스트레스, 이건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던 아내인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애절한 고통 가운데 그가 빠지다 보니 성경이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사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해 했다. 이 원어로 보면 막 옷 찢고 통곡하고 비통에 빠져서 엉엉엉엉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내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땅이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을 오래전에 하셨습니다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한 뼘의 땅도 그의 소유는 없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원주민들의 것입니다. 헷족속. 아브라함은 그들 가운데 섞여 살아
지금 오랜 장기간 거류하고 있는 이방인의 일따름입니다. 그러니 해족속에게 내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땅을, 그 묘지를, 그 굴과 묘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족속은 수십 년 넘게 자기들 사이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이 점자는 이 아브라함을 막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점잖고 정중하게 아브라함을 대하죠. 그러나 땅을 주는 것,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 땅은 자기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자기들의 소유지입니다. 안 주려고 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말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묘실 가운데 하나를 내어줄 테니 거기 시신을 안치하고 끝내자는 것입니다. 땅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묘지 자체를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수십 년 전 양평에 십자주기도원을 세울 때에 참 어려웠습니다. 생생하게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 지역의 원주민분들이 얼마나 반대하고 태클을 거셨는지 몰라요. 물이 더러워진다, 기도원 들어오면 교회 사람들 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기도원에 오면 여기가 아주 난장판 된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대를 거쳐서 살아오던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이게 과격하게 이제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곡괭이를 들고 쫓아옵니다. 목사 나와라 하면서 막 방망이 들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테러를 할 것과 같은 그러한 완력을 가지고 실력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아주 그냥 지독하게 그렇게 참 어려웠었습니다. 절기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도 보내드리고 막 그 지역에 하여튼 여러 장학금도 드리고 막 가진을 다 쓰면서 세운 그 십자수기도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던 거지요. 원주민들이 있는 곳 텃세, 이건 아주 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지요. 해족 속에 완고한 거절. 이런 해족 속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원어로 보면 아주 그냥 큰절을 하는 것과 같은, 거의 뭐 몸을 땅바닥에 붙이는 것과 같이 최대한의 정중한 예의를 갖춰서 요청하는 태도를 그가 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그는 갑부입니다. 그 당시에 또는 그는 파워, 능력,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북방의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소돔 땅에 있는 자기 조카와 소돔 사람들과 노략 물들을 다 가지고 갔을 때에 그 밤에 그가 일어나서 자기의 사병 318명을 이끌고 진두지휘하여 그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조카와 소돔성 사람들과 재물을 다 회복시켜 옵니다. 그 정도로 능력 있고 실력자였던 이 아브라함, 인간적으로는 그들 앞에서 구질구질하게 그냥 어떻게든 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몸을 굽히고 아이고 참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봐둔 해족속 중에 한 사람 에브론의 그 반머리에 한 귀퉁이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굴을
나에게 묘지로 팔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이쯤 되니까 알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상중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수십 년 함께 살아왔는데 지금 굉장히 정중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그 태도에 더 이상 그들도 노으라고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낙을 하고 그 밭의 주인이던 에브론도 오케이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이 에브론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사람, 이 에브론,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은 그 밭의 한 귀퉁이에 있는 묘실을 나에게 파십시오. 내가 값을 충분히 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요 머리 좋은 인간이 지금까지 곡식도 제대로 나지 않고 척박한 그 밭, 가지고는 있지만 거기서 소출도 별로 얻지 못하고 세금은 꼬박꼬박 많이 내야 되는 이 밭, 이 천도꾸러기 밭, 요 기회에 내가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 없는 요 상황에서 굴과 함께 전체 밭을 다 뭉뚱그려 팔아 넘겨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굴만이 아니라 밭도 같이 사십시오. 아주 겉으로는 아주 호인배 같지만 이면에는 그러한 노림새가 있습니다. 또한 400세겔을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 주면 되겠느냐 하니까 원래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우리 사이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너스레를 떱니다. 이 400세겔 그 땅에 비하여 어마어마한 몇 배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네가 여기 아니면 어딜 살 수 있겠느냐 이 속셈이죠. 지금 억울한 상황입니다. 평소 같으면 정말 멱살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 꺼내지 않고 그 값을 그대로 치르고 전체 밭을 삽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에 아브라함 것이 되고 거기에 자기의 아내의 시신을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십시오. 먼저 18절 말씀 보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또 20절에도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되었더라. 이 두 번씩이나 그 땅이 공증이 됐다는 겁니다. 확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것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 왜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수십 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미 이 땅 너에게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뼘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이민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뭐 사람은 언제나 그렇죠. 종종 장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미국 장례식은 참 희한합니다. 앞에다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설교단 앞에 관을 놓고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예쁘게 화장을 다 시켜놓고 남자는 턱시도 여자는 머리까지 다 다듬어가지고 드레스를 입혀놓습니다. 그 웬만한 사람들은 시체가 제일 멋집니다. 평소 때보다도 장의사들이 너무 화장을 잘 시켜놔요. 그 장례가 다 끝나면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차를 타고 그 제일 앞에는 그 관을 실은 그 운구차가 쫙 가고 쫙 일렬 종대로 이제 공동묘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미국 사회가 공공질서가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딱 쳐놓은 곳에서 한 발짝만 딱 넘어가도
당장 달려들어서 경찰들이 뒤로 수갑을 탁 채우고 국회의원을 경찰서에 데리고 끌고 갑니다. 그 정도인데 참 놀랍게도 이 장례 행렬 그 앞에는 이제 은퇴한 교통경찰이 사이드카를 타고 제일 앞에서 가이드를 합니다. 쫙 데리고 가요. 그 뒤를 쫙 따라가는 겁니다.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두 명의 교통경찰이 쫙 그 장례 행렬을 이끌어가면서 빨간불이 딱 걸리려고 그러면 교통신호기를 딱 건드려서 파란불로 탁 바꿔주고 다른 차들이 절대 끼어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사거리면 다른 방향의 차들을 다 세워놓고 우리 차가 쫙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장지 도착까지 한 번도 서지 않고 넌스톱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례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에게 우선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들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햇사람들이 거부하려고 해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땅을 안 줄래 안 줄 수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슬픔, 그의 고통, 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한 요청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는 요 밭대기를 그의 소유지로 획득을 합니다. 여긴 아브라함 것, 이 소유권 확정으로 오래전에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비록 손바닥만한 땅이기는 하지만 이 땅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이 심기면 발아하고 발아한 씨앗은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그 아름드리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땅, 근데 거기에 사라가 묻히죠? 수십 년 후에 아브라함 자신이 묻힙니다. 한 세대가 넘어가서 그의 며느리 리브가가 묻히고 그곳에 그의 아들인 이삭이 묻힙니다. 두 세대가 넘어갈 때 그곳에 레아가 묻히고 그곳에 야곱이 묻히는 3대가 다 그 묘실 안에 장사됩니다. 훗날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홍해를 가르고 나아가서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그들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그 땅으로 가는 거야! 이것을 주장하며 나갑니다.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사라가 묻힌 곳이 어디냐? 19절에 보면 끝부분에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먼 훗날 유다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왕도로 삼은 곳이 헤브론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겪는 그 고통과 슬픔과 그 뼈저린 애통 속에서 하지만 아브라함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결국 체험하는 이것은 은총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 눈물 쏟고 아내를 생각하며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그러나 눈물이 마를 때가 오는 것이고 마음의 평정심 찾을 때가 될 때 그는 불현듯 번쩍 깨닫는 거지요.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과정 속에서 오래전 언약하신 땅을 나에게 소유지로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씨앗과도 같은 곳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실직의 아픔이 있고 질병으로 신음하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 때문에 눈물 짓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헤어짐이라고 하는 힘든 과정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렵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확 사로잡히기 십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깊이 빠지고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서도 인생의 고통을 뼈저리게 지금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아픔과 이 슬픔과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마저도 변화시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 우리에게 오늘 안겨주시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성도의 존재인 것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제가 봐도 그 남편이 못됐어요. 정말 못됐습니다. 얼마나 못됐는지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밥 같이 먹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은 회사 직원들이 다 뒤돌아서면 자기들끼리 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인한테 결혼한 이후 한 번도 따뜻한 말, 뭐 사랑한다 이런 말은 뭐 그냥 될 것도 아니고 아이고 고맙다 뭐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늘 구사리 주고 늘 안 좋은 말하고 이제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초등학생 아들 앞에서 자기 아내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 정말 육두문자 그 욕을 그냥 애가 보는 앞에서 막 쏟아내는 겁니다. 여집사님이 비참한 거죠.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까지 남편에게 이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내가 들어먹으면서 살아야 되나. 이혼 도장 찍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또 어떻게 되고 또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걸 기도로서 이걸 견뎌내야지 해서 눈물로 매일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10여 년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겨우겨우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 때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설교 이후에 통성기도 얼마나 오래 뜨겁게 많이 했습니까? 이 여자 집사님도 마지막 날 그 통성기도를 막 하는데 아, 기도가 너무 잘 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 네 남편 위해서 늘 기도했잖아. 너 네 신세 너무 처량하다고 늘 기도했잖아. 근데 너 이거 아니? 너희 남편이 너의 축복이란다. 이게 무슨 뜻일까? 기도하면서 막 생각하다가 이분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내 남편이 자상하고 따뜻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을 소망으로 두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 내가 결코 가질 수 없었을 거야.
내 남편이 너무나 나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말만 맨날 해서 내가 내 아들은 저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 어렸을 때부터 성경 외우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어떻게든 교회 데려가고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교회 가서 늘 성경 그 시상받고 집에 와서도 아빠 우리 함께 천국 가요 이런 말을 하는 아이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 남편 어떻게 보면 그 때문이 아닐까 내가 정말로 내 남편이 모든 걸 다 나에게 잘해줬다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사람 내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한탄의 기도를 주로 드렸었는데 정말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요 진짜 환하더라고요. 진짜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속에 축복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면 그 고통에 압도당하거나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를 계속하고 또 그러한 크고 작은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는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 기대하는 차원까지 나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담아 주실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통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면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실 우리를 향한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 크다, 깊다, 넓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난파됐습니다. 살아남은 한 사람이 무인도에 겨우 안착했습니다. 춥습니다. 괴롭습니다. 비바람이 치면 그대로 맞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야자수나무 같은 거를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얼기설기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들어가니 그나마 따뜻해요. 그나마 평안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섬을 둘러둘러 밤 늦은 시간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늘이 갑자기 훤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웬일입니까? 오두막이 활활활활 불에 타고 있습니다. 뛰어가봤지만 막을 수 없어요. 다 타서 폭삭 제가 되어 주저앉은 그 오두막 잔해 앞에 그도 역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재수도 없어. 나는 이렇게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서 지어놓았던 오두막도 어떻게 이런 데서 불이 나가지고는 이렇게 폭삭 타버리나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울다가 그만 지쳐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상합니다. 어디선가 백고동 소리가 붕 하며 들려오고 곧이어서 큰 배가 하나 다가옵니다. 그는 그렇게 구출을 받았습니다. 가파니에서 선장을 만나 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어떻게 저를 여기 와서 구원해 주십니까? 그러자 선장 말하기를 어젯밤 당신이 구조 신호를 보낸 것을 우리가 보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두막이 불로 다 활활 타버린 것 그것은 그에게 축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성취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 축복을 담아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이 찾아오면 눈물을 흘리고, 걱정 근심 찾아오면 두려워하고, 고통이 찾아오면 끙끙 앓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너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의 통로를 따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에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고통과 내가 예기치 않았던 여러 문제 어려움의 상황이 다가올 때에 주여 그 너머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이여 이 고통이 그릇이 되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이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 상황들에 대하여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 내 인생에도 반드시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